안녕하세요. 챗GPT를 활용한 한영 번역기 만들기의 미디어학과 이기현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챗GPT를 이용한 간단한 웹서비스 한영 번역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정에서 OpenAI API 사용법과 OpenAI 다큐멘테이션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서의 개발은 윈도우 환경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VS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개발 환경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간략하게 언급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파이썬 문법,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챗GP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챗GPT란 OpenAI 기업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대형 언어 모델은 1년의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간 피드백형 강화학습을 사용하는데요. 인간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생성하기 위해서 인간 피드백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끔 만듭니다. 본 영상에서는 챗GPT의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의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번역기라는 웹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웹 프로그래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HTML은 웹 페이지의 뼈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CSS는 웹 페이지에 보여지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동작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본 개발은 파이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이썬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파이썬 공식 사이트인데요.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파이썬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3.8.2 버전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비교적 나중에 나온 버전을 다운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온 그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 버그가 픽스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옛날에 나온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창에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발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개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운영체제가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절차를 따라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S 코드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이런 창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New 파일을 누르시면 이제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요 밑에 파이썬 파일이 보일 텐데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네, 지금 파이썬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게 보이시고 여기서 Ctrl S 저장을 누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건가가 뜹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디렉토리 C 혹은 F에다가 자신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F 드라이브에 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미리 생성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F 드라이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테스트 파일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 컴파일 되는지, 컴파일, 죄송합니다. 컴파일이 아니라 이것이 잘런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직 우리는 설정을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런이 안될 겁니다. F5를 눌러서 런 하기 전에 여기 익스텐션을 누르시면 파이썬이라고 치시면 보일 텐데요. 요거를 저는 지금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disable, uninstall이 뜨는 것이지만 설치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 install이라고 뜰 겁니다. 그걸 누르셔서 인스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을 하셨다고 끝이 아니고요. 만약 인스톨 하시고 F5를 누르시게 되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뜰 겁니다. 뭐가 마무리가 뭐안 됐냐고 뜰 거냐면,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본인의 워크스페이스, 저 같은 경우는 워크스페이스 리죠.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를 Configuration을 add 한다라고 누르시게 되면 IntelliSense를 비롯한 디버깅 Configuration이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뜨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야 된다고 뜰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신다고 누르시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VS 코드 하단에 런치 JSON이라고 파일이 하나 생성되게 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초기 설정은 마쳤으니 이제는 우리의 서비스에 OpenAI API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OpenAI의 다큐멘테이션을 활용하여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AI의 다큐멘테이션에 들어오시면 서비스에 어떻게 하면 API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쭉 내려오셔서 Build Your Application 항목을 보시면 Python Flask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 Flask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어떤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처리하는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의 종류가 Flask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API를 어떻게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VENV, Virtual Environment. 이것은 파이썬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가상 환경을 뜻합니다. 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하면 프로젝트마다 버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버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마다 독립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 있는 코드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서 이제 가상 환경에 대해서 설정하라고 말씀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만들어 놓은 폴더. 그 폴더에 대해서 터미널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New 터미널 가시면 되겠고 아까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이제 열리게 되겠는데 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 여기 같은 경우 이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My Translator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DRI를 누르시면요. 전에 볼수 없었던 것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성한 가상 환경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없던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로 아까 다운받아뒀던 파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운받은 폴더를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이제 폴더에 붙여넣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니까 이 액티베이트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 안에 여기 액티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가상 환경에서 요 액티베이트라는 파일을 실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를 만들어 주고요. 혹시나 이제 자신이 만든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든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디렉토리로 이제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요거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 트랜슬레이터죠.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고요. 아까 스크립트라는 폴더에 있었죠. CD 스크립트라는 폴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행했더니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인 트랜슬레이터라는 가상 환경 안에 놓여 있다, 가상 환경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보겠습니다. 리퀘어먼트를 이제 인스톨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리퀘어먼트가 뭐지 하고 좀 보겠습니다. 아하. 프로젝트마다 설치해야 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데 각각마다 다 버전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가상 환경을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요구하는 버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마다 가상 환경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패키지 혹은 다른 프로젝트와 이제 공존하게 되었을 때 겹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나가서 여기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됐다고 나옵니다. Successfully 뭔가 패키지가 인스톨이 됐다고 나오죠. 그 이후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environment.example이란 파일을 복사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복사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앞서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EM 파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서 메모장으로 좀 열어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이제 API 키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문구가 보이는데요. 아, 이제부턴 API 키를 이제 여기 넣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를 좀 볼까요? 아, 우리가 만든 이제 .env 파일에 API 키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API 키를 그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오픈 AI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로그인이 금방 되었고요. 혹시나 이제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PI 키를 발급받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Create New Secret Key로 API 키를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ranslator.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키가 만들어졌다고 여기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나름의 이제 키가 나오게 될 텐데, 나오게 된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env 파일에 들어가셔서 메모장으로 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env 파일에 저희가 만든 생성한 이제 API 키를 넣어 봤는데요. 여기 API 키 위에 보시면 usage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로 이제 데이터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5달러치의 데이터만 오고 갈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 튜토리얼이 만들어 놓은 이제 코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코드로 이루어진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는 플라스크 런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제 로컬 서버가 로컬 호스트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요. 이 튜토리얼이 만들어 놓은 이제 페이지가 보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페이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걸 토대로 해석을 해보면, 애니멀이라는 값을 주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성한 이제 오픈 AI, API 키를 통해서 ChatGPT와 소통을 하여서 애니멀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입력을 해주면, 그 동물에 걸맞는 세 가지 이름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나올 수 있는지 코드를 좀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app.py와 index.html인데요. 이두 가지 코드 모두 우리가 생성한 가상 환경 폴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app.py 그리고 템플릿 안에 index.html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pp.py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서버를 나타낸 서버 단에 관련된 코드고 index.html 같은 경우는 이제 웹페이지 구조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쇼트컷 아이콘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아이콘들. 그리고 쭉 오시면 여기가 서버랑 소통하는 공간인데 애니멀. 우리가 동물을 입력하고 서버 및 버튼을 누르면 그 우리가 입력한 동물의 데이터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성을 했던 API 키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한 뒤에 애니멀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애니멀 이름대로 이제 통신을 해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이름을 추천해 주라는 여기 ChatGPT 프롬프트가 보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한영 번역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온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영어로 썼으니까 영어로 좀 써보겠습니다. Can you translate?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 줄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My translator. 로좀 바꿔주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example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English to other languages 하는 게 보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른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바꾸고 싶을 때그 설정을 이제 표기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봤던 코드와 유사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환하고 싶으니까요. 그 설정을 빌려 와야겠죠. 자, 복사한 거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이 되겠죠. 아까랑 다른 점은 토큰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점이겠네요. 토큰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글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상태로 한번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넘어가서
How's the weather?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어때요?"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트랜슬레이터에 대해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UI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트랜슬레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ChatGPT를 활용해서 HTML 코드를 바꿔서 UI를 조금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hatGPT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아래 각각 두 개의 박스가 있으며, 위에 박스에 이제 영어로 입력하게 되면 밑에 박스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의 형태의 이제 HTML 코드로 바꿔주도록 이제 Chat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번역 기능을 해주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HTML 코드를 줘. 그 다음에 이제 HTML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에 대해서 좀 ChatGPT한테 전달해 줘야겠죠. 일단은 우리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 form 안에 있는 HTML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도록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HTML 안에는 두 개의 위아래 이제 박스가 있다고 했으니까 텍스트 에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리아가 있고, 한 개의 어떤 버튼 있는데, 이 버튼의 밸류 값이 또 있으니까 translate로 주겠습니다. translate라는 밸류 값을 가진 한 개의 버튼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둘 다가 form이라는 format 안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text area와 한 개의 버튼은 form이라는 format에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묶여있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낫겠네요. 묶여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사실 요 onClick 같은 경우는 요 클릭했을 때요 함수를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가 없고요. 요거 빼고, 요 온클릭을 지우고, 나머지 것만 필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잠시 여기다가, 위에다가 잠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는 이제, 붙여놓은 거, 이제 여기는 이제 기존 거. 일단, 애니멀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애니멀이라는 네임을 여기다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및, 타입이기 때문에 서브미터 바꿔주고요. 그리고 밸류 값, 그리고 여기를 지울 수 있겠죠. 여기 부분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빼도 되고요. 네, 빼버리고. 우리는 이제 결과 값이 밑에 에리어에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가 없겠죠. 자, 저장을 하고,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나타나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타나네요. 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영어를 치고 한글로 번역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James. 제임스보다는 그냥 뭐 기현 해볼까요? 기현 할게요. 저는 G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기현입니다. 아까 현자에 오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네요. 이로써 OpenAI API를 활용하고 OpenAI 다큐멘테이션을 활용하고 Chat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작은 번역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웹 서비스에 ChatGPT를 연동하고픈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